하시는 분은 월드 비전의 여사라 선생님께서 수원구의 정치 환경이 정책 자문형 원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두 번째고 지역 개발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드비전 국제사업 본부에서 평가와 연구를 담당하고 있고요. 자리가 좀 협소해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여자가 부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월드비전 지역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사업의 성과와 그리고 성과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처음에는 연구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연구 결과 재원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월드비전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각자 이제 상이한 이해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월드비전 같은 경우에는 설립은 50년대에 있어요. 그래서 50년대에 설립이 되어서 총 30년 정도 동안의 케이스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아동과 가정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해왔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인프라라든지 이 정부의 재원 같은 것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사업, 그러니까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을 발전시키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저희가 전향을 했었고요. 현재로서는 FY14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 33개국에서 129개 지역개발사업장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연구는요, 저희 그 월드비전 사업 중에서 지역개발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서 그 지역개발 사업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주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메디, 지금 메디에서도 나오고 계신데, 메디와 함께 협력해서 FY12년도, 그리고 13년도에 나온 평가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메타 분석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기회들을 통해서 저희가 공유한 바가 있고요. 또 오늘 공유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두 번째인데요. 저희가 그 잘 하고 있는 사업장, 을 찾아가서 그 사업장에 어떤 것들이 그 요인으로 미치고 있었는지, 그 성과를 내는 어떤 요인들이 주요하게 역할을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사례 연구, 질적조사 방법을 통해서 사례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연구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purposive sampling을 통해서 잘 하는 사업장, 일단 국가를 선정하고 3개의 사업장을 선정을 했습니다. 각기 페이지가 달랐는데요. 그러니까 월드비전이 인터벤션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업장, 그리고 거의 한 10년, 10여 년 정도 된 사업장, 그리고 그 종결을 앞두고 있는 사업장, 이렇게 각기 다른 페이지로 3개의 사업장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인 성과를 분석을 하고 연구 질문을 구출해서 질적 조사를 수행했는데, 저희가 3개 사업장을 방문해서 총 26개 FC 포커스 그룹 디스커션을 수행하고 16개의 P인포먼트 인터뷰, 현장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저희가 조사를 할 때마다 기록장, 인디케이터가 한개 배석해서 저희가 다 노출을 했고요. 그 결과를 두 명의 연구자가 함께 교차 코딩을 했습니다. 일반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차 코딩을 했고요. 그 마지막으로 그 코드들을 바탕으로 분합적으로 도식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 산출물들을 바탕으로 지역개발 사업의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요인들은 무엇이었는지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주요 성과인데요. 저희가 발제문을 드렸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들을 참조하시고 성과 부분을 좀 빠르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경제 분야 성과인데요. 보시면 그 월드비전이 조직한 합동조합당 평균 구성원수와 저축액, 그리고 순수익이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었고 월소득도 증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업장, 썬더번이 가장 오래된 사업장이었는데요. 평균 구성원수와 저축액이 가장 큰 영향을 볼 수 있었고, 평균 저축액이 그 협동조합 하나당 거의 평균 2천만 원 정도,
그래서 방글라데시 경제 수준을 생각하면 굉장히 큰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수치로는 볼 수 없었지만 저희가 질적 조사 방법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은 방글라데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라민뱅크라든지 뭐 브락이라든지 기존에 그런 소액 대출하는 기관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기관들에 비해서 이자가 낮은 편이고 그리고 그 이자로 인한 소득이 조합원들에게 고르게 이제 분배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기관에 비해서 수익이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성의 권리 신장 및 역량 강화인데요.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여성의 권리라든지 그런 활동이라는 것 같은 것들이 많이 제약이 되는데요. 문맹 여성들이 경제적인 성장을 이룸을 통해서 그런 지역 유지라든지 아니면 리더라든지 그런 분들도 말의 이슈가 있으면 이런 여성들에게 와서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 주요한 지표로는 이제 초등, 중등 학교 등록률인데 기초점 대비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고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감소한 것도 있었는데 그리고 좋은 감소에 있어서 특징적인 사실은 저희가 조직했던 아동 포럼에서 아동들이 직접 그 이슈를 가지고 지역 경찰서를 찾아가서 이슈를 제기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좋은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모의 인식이 항상 높다, 리더십이 증가하여 특히 여아들에 있어서 참여미 네트워크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어 모니터링, 아동 간 모니터링과 지지가 강화되었다, 이런 것들을 보고가 되었습니다. 보건 분야 주요 지표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초선 대비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고요. 저희가 그 인터뷰들을 이렇게 코딩화해서 카테고리화 했는데요. 보시면 지식과 인식이 개선되어야지 이제 실천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고 싶어 했는데, 영양과 예방 접종, 미세 워시 관련해서 인식이 개선되었고, 이제 사람들이 손을 씻는다, 이런 실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장기적 성과가 이런 저희가 보는 정량적인 수치와 함께 향상되었다라는 것들이 주민들의 입을 통해서 보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성과들에 월드비전이 어떻게 기여했느냐라고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사실 저희가 질문을 던졌을 때 마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마을에 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했는지, 월드비전이 어떤 걸 했는지, 또 타 NGO나 정부에서도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월드비전이 하는 것들을 저희가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한 건 크게 세 가지, 보시다시피 세 가지로 정리를 했고, 한 가지는 통합적 접근 방식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주민조직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다차원적으로 통합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다차원적이라 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레벨에서 그리고 개인과 지역사회 레벨에서 지원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씩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하드웨어와 개인 차원에서는 극빈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 시험비가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병이 걸려도 학교에 갈 수 없는,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직접적인 그런 지원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사회 그런 급한 인프라 시설, 우물이라든지 그리고 화장실이라든지 정부의 역량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미싱하는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었습니다. 사실 그까지는 제공자 역할이었고요. 근데 사실 하드웨어만 지원해주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식 개선, 교육 훈련, 소득 증대와 같은 것들을 함께 개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두 번째로는 지역 차원에서 이런 훈련들이 지속 가능하게 모니터링되고 팔로우 될 수 있도록 위원회들을 조직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조직들 스쿨 매니지먼트 커미티라든지 페런트 티처 어소시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기존 조직들이 있지만 사실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아서 그런 조직들을 활성화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잘 보이시나요? 학소에서 네, 넘어가서요. 그래서 제공자에서 그러니까 단순한 제공자를 넘어서서 훈련자 그리고 퍼실리테이터 촉진자로서 역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통합적 접근
다른 방식에 있어서 다 분야적인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보건, 경제, 개발, 교육, 그리고 아동청년 보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발견한 사실은 가구의 소득 증가, 경제 개발의 직접적인 결과물인 가구의 소득 증가가 다른 분야의 인식 개선과 더불어서 다른 분야의 성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이 이제 직접 얘기한 건데, 부모님들이 추가적인 수입을 우리가 이제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도 보고가 되었고요. 그리고 위원회 자체는 재정이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없었지만, 그렇지만 그 예를 들어서 식수위원회 위원회 회원이 협동조합의 회원인 경우가 있어서 피로시, 그러니까 식수위생, 뭐 국물이 고장난다든지 하는 이슈가 있었을 때 협동조합의 자금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보고가 되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 협동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나중에 그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인데요. 월드비전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있을 때 그 개인들, 그 문맹 여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문외 교육과 개발 교육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를 만약에 의사가 있을 시에 개발 그룹으로 묶어서 지원을 했는데요. 저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뉴머러시 스킬 같은 것들, 간단한 뭐 산수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쭉 가르치고, 리더를 선정하는 뭐 리더십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계좌 관리하는 방법 가르쳐주고, 그리고 매칭펀드라고 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작은 돈만을 이제 컨트리뷰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월드비전에 조금씩 그 돈을 얹어서 같이 저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했고요. 그 디벨로먼트 그룹이라고 부르는 개발 그룹을 여러 개를 묶어서 협동조합으로 정부에 등록을 시키는 것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컴 제너레이팅 액티비티와 함께 더불어서 협동조합으로 정부를 등록을 시켰고요.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 등록이 되게 되면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발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저축 계좌들을 합병하는 작업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협동조합들을 더 묶어서 페더레이션까지 졸업을 시키는 것을 지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민조직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내부적으로 이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가 물렸을 때 혹은 어떤 사람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치료비용을 그 CBO, 그러니까 협동조합에서 된다든지, 월드비전에서 운영하던 유치원을 이제 월드비전에서는 더 이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의 운영을 CBO가 담당을 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네, 그런 사례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십인데요. 파트너십의 첫 번째는 지역사회 기여였습니다. 지역사회 기여였는데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기보다는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가 기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예를 들어서 노동력, 건설자재, 혹은 식재료, 저희 그 영양사업 같은 경우에는 식재료를 조금씩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같이 한다든지, 그리고 혹은 농부 중에서도 리더를 TOT 트레이너로 훈련시켜서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 조직화에 따라서 기획 수행 모니터링 관리에 있어서 지역사회 참여가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는 우브라,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수행한 지 중간 정도 되는 사업장에서 그 건물 자체는 유치원인데요. 건물 자체는 이제 초기에 지원을 해줬었고, 지금은 온전하게 이제 모든 비용을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유치원이고요. 이건 낙샴에서 비소가 굉장히 큰 이슈인데, 비소 제거 시설 저희가 초기에 지원을 하고, 이건 이제 필터를 정기적으로 달아줘야 한 2년마다 이제 수백만 원씩 그 필터를 달아줘야 되는데, 그 비소 제거 시설 위원회에서 사용료를 걷어서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니터링 키트를 가지고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너십에 있어서 그 주요한 두 번째 이슈는요, 정부 및 타 NGO와의 협력이었습니다. 보시면 정부 중점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예방접종 사업이 있었을 때 그 장소를 빌려준다든지 퍼실리테이터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협력해서 하고 있었고,
그리고 대학이나 경제교육 등의 분야별 사업을 수행할 때 정부 관리들을 데려와서 그 트레이닝을 시킨다든지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의 이제 장점은 저희가 인터뷰를 하던 중에 어떤 이제 노무분이 염소를 키우고 계셨는데 예전에는 염소가 아프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될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됐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 관료를 통해서 훈련을 했을 때 장점을 또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그 정말 페일드 스테이트 아닌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들이 존재하지만 그 마을 주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다양한 정부 자원과 서비스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그런 사업들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의 KST 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연구 자체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작년에 저희 센터에서 진행했던 KST에 대한 성과 페이머크 개발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하면서 구축했던 비리를 기반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저희 센터와 그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먼저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서울대학교 산하연구기관이고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센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단 한국에서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인셉트 이밸류에이션에 특화하는 그런 센터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하고 사업, 내부 사업도 진행하지만 또 월별 포럼이라던가 특별 초청 세미나라던가 NGO 대상이나 공무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은 KST 평가 프레임워크 구축 사업인데요. 이제 KST에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아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어떤 그리고 평가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런 정책 지원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이루어져야 하는지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하고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요약을 한다고 해봤는데 이 하얀색 박스들이 저희가 했던 그 프레임워크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저희가 재원을 하기를 이런 과정을 거쳐서 평가가 이루어지면 되겠다 하고 그 단계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밑에 이제 파란 박스들이 이런 단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진행했던 그런 세부 테스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서 일단 KST 자체에 대한 논리 모형을 새로 만들고 그리고 논리 모형에 따라서 일률적인 그런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만들었고요. 또 그동안에 있었던 600개가 넘는 KSP 사업들에 대해서 일일이 유형화 작업을 거쳤고요. 그리고 이런 KSP 지식 공유나 재원이 전달되었을 때 전달된 재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제 그 수원국의 정책으로 전환이 되는지 그런 전환 기재 모형도 구축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평가를 수행할 때 필요한 맥락 요인이라든지 환경 요인 그리고 주요 과정들을 구축할 수 있었고요. 이들을 기반으로 해서 약간 half ready-made 인 템플릿 형식의 그런 평가 틀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평가 틀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평가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사업의 유형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가 더 필요하고 어떤 부분을 평가해야 되는가, 그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한 거였고요. 그거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이 끝나면 기여 분석을 통해서 평가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KSP가 평가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사업이 마무리됐었고요. 자세히 지금 시간상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겠지만 이런 식의 이제 논리 모형을 만들어서 중간중간에 이런 사업이 투입되고 활동되고 산출물이 나오는 그 관계에서 어느 부분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뭘 평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환 기재 모형은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서 구축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런 과정별로 이런 말풍선들이 저희가 봐야 하는 맥락 요인이나 주요 평가 과정을 저희가 이렇게
이건 이제 예시고요. 이건 이제 중장기 모형이고요. 이런 식의 모형을 사업 유형별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유형별로 다른 맥락 요인과 과정이 나왔겠죠. 이걸 기반으로 이렇게 아홉 가지 다른 평가 기준에 대한 평가 틀을 만들어서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여 분석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기여 분석이 이루어지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오늘 뭐 라운드 테이블이나 개회식 때도 많이 언급되었지만 이제 이런 개발 평가라든지 이런 것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숫자들,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 모으고 관리할 것인가. 네, 의미를 두고 싶은 게 600개가 넘는 KSP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하나씩 다 확인을 하고 유형화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이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고요. 물론 이걸 가지고 그 프로젝트 보고서에도 뭔가 유의미한 그런 보고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이걸 가지고 학술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하는 게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그냥 예시로 일단 한 번을 보여드렸고 주요 변수들을 보여드리면 종속 변수는 저희가 한국에서 제공한 그런 정책이 실제로 그 수원구가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이제 종속 변수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주요 변수들은 국가별 특성, 정책적 특성, 그리고 개별 사업 특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뭐 국가별 특성이야 그 수원국의 특성, 뭐 GDP라든지 그 거기에 민주화 지수라든지 언론 자유도 뭐 이런 것들이고 정책적 특성은 저희가 제공했던 그런 정책이 뭐 프로모션 타입이었는지 레귤레이션 타입이었는지 어떤 유형이었는지 그것이 뭐 관심은 어떤지 갈등은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사업의 특성은 이제 이런 사업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이게 연결 사업이었는지 직속 사업이었는지 외주 사업이었는지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주제이기도 한데요. 수원국의 정치 환경이 이런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다 보니까 이 DB, 오리지널 DB를 그대로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서 DB를 좀 이제 모디파이 하였는데 정치 체제나 환경에 관련된 변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프리럼 밸류를 추가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원래 이미 데모크래시 인덱스가 들어가 있었는데 데모크래시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변수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도 집어넣고 대신 이 분석과는 이번 연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정책 관련 변수들은 빼고 이렇게 해서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분석이 기초 단계이긴 한데 세 가지의 분석이 진행되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국가 특성에 관한 분석,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 특성에 대한 분석에다가 프리덤 밸류가 포함된 분석,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 특성에 대한 분석인데 왜냐하면 첫 번째 분석에서 데모크래시 인덱스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나와서 그럼 데모크래시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변수들의 영향이 어떤 부분에서 더 큰 영향을 줬는지 보기 위해서 데모크래시 인덱스를 빼고 대신 하위 변수들을 넣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아까 세 가지 분석이라고 했는데 여섯 개잖아요, 칼럼이. 첫 번째 거는 그냥 로직 분석의 결과고 두 번째는 그걸 좀 더 직관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마지널 에펙트를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좀 더 풀이해서 보자면 첫 번째 분석 때 데모크래시 인덱스와 프레스 프리덤이 되게 유의미하게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민주화 지수가 높을수록 정책 반영이 쉽게 된다 이렇게 정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반대로 언론 자유도하고는 이제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모순적인 결과가 나왔을까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두 번째는 이제 프리덤 밸류들을 넣고 진행을 한 거였는데 역시 여기서도 데모크래시 인덱스도 유의미하게 나왔는데 신기하게도 트레이드 프리덤과 비즈니스 프리덤 이 프레스 프리덤과 마찬가지로 약간 네게티브한 관계를 갖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트레이드와 비즈니스 프리덤은 뭔가 경제 규제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프레스 프리덤도 언론 규제의 정도라고 봤을 때 이거는
약간 정부의 규제, 사회에 대한 규제를 보여주는 건 것 같다. 그렇다면 저희가 보통 제공하고 있는 KSP의 성격이 아무래도 정부 주도의 개발 정책이라 보니까 이렇게 정부가 주도를 해서 개발 정책을 도입하고 반영하는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너무 높은, 그러니까 너무 낮은 규제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또 신기하게 레이버 프리덤은 이게 만약에 소셜 데모크라시 레벨을 나타낸다면 민주화 지수도 정의 관계를 받았으니까 이거와 일관성이 있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이거로도 좀 뭔가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세 번째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는 딱 1, 2번과 딱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왜냐면 하위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의미하게 나온 것이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government function. 이거는 정부 시스템이 얼만큼 민주적으로 조직화되어 있거나 혹은 이 나라의 정책 수립 과정이 얼마나 민주적인지 이런 거로 측정을 한 변수거든요. 이게 바로 정치적 환경을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정책 재원에 대해 반영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반대로 civil liberty는 이거 이제 언론 미디어 자유, 재산 property rights, 뭐 business freedom 이런 아까 2번 분석에 있었던 이런 freedom value들하고 같은 식으로 측정된 그런 변수인데 이거 역시 이제 사회 규제적 환경을 나타내는데 이거는 부정적 효과로 작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정치 환경은 민주적이지만 아직 뭔가 정부가 규제는 놓지 않은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재원이 더 잘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이걸 좋게 생각해야 될지 나쁘게 생각해야 될지 그게 좀 의문스러웠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자체가 대한민국이 정부 주도의 개발을 통해서 이런 성과를 이뤄낸다 보니까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KSP의 성격이 그럼 이 결과 자체가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KSP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preliminary한 결과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뭔가 정책적 합의를 이끌어내보고자 한다면 아무래도 이런 지식 공유 사업이나 정책 재원 사업이 좀 성과가 있으려면 받아들이는 나라의 정치 환경이 그래도 중요하다. 특히 그 나라가 어떤 식으로 정책 수립을 하는지 뭔가 민주적인 정책 수립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 뭔가 그거를 무형의 인프라라고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런 무조건적인 KSP 제공보다는 그 나라의 그런 정부의 기능이나 환경을 먼저 확인해보고 그런 정치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함께 제공하는 그런 컨설팅 형태의 ODE를 제공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정책적 함의를 구출해보았습니다. 저희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사라 씨와 마찬가지로 질문 있으시면 토론할 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의 지정 토론자가 계십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의 김진경 선생님하고 글로벌 전문연구원 이승열 선생님 계시는데 선생님 먼저 토론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한국국제협력단 인간협력부 성과관리 담당 이진경입니다. 이게 발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담당자로서 평소 국제개발 성과센터에 대한 역할을 갖고 있었고 또 여러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성과기관으로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런 좋은 연구 결과를 같이 공유해 주시는 것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감사합니다. 먼저 애드리전 발표에 대해서 간단한 발표 의견과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제가 민간협력부 소속이다 보니까 많은 민간협력 사업이 사실 교육과 보건을 모두 아우르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통합적 개발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고서에서 언급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이 되었고 저희가 또 평가를 실시할 때 많은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드비전 연구는 실제 사업을 바탕으로 또 정량적, 정상적 평가를 이제 같이 병행해 주셨기 때문에 특히 더 연구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되는데요. 연구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드린다면 먼저 우선 이렇게 굉장히 오래 평가 기간이 걸렸을 것 같은데 평가 기간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총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었는지 또 이 평가는 월드비전에서 단독으로 수행하셨는지 평가 담당자로서 좀 궁금하고요. 특히 뭐 저희 민간협력 사업은 이제 내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다양한 활동이 구성되어 있는 지역개발 사업의 경우는 사실상 평가 결과는 좋지는 않았어요. 너무 많은 하나의 사업에 너무 많은 활동이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주간의 전문성 감소도 한계가 있었고 전반적으로는 좀 사업 기간이라든지 사업 이 대비 효율성이 좀 낮다고 많이 평가가 되어 왔었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는 지금 기관의 전문성이라든지 현재 인지를 반영해서 좀 특정 내용의 선택과 집중하시도록 권고를 드리고 있는데 월드비전에서 주셨던 그런 제안들이 그런 지역 개발, 통합적 지역 개발 사업은 종합적이고 좀 장기적인 수행이 요구되는데 일반 중소규모의 그런 민간협력 기관에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럴 때 어떤 재원이 가능할지 또 사업 참여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업의 규모에 대한 어떤 제한이 언제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좀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거버넌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수원구 정치 환경이 정책 자문형 원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표에 앞서서 오늘 발표가 두 가지 연구가 앞서 그 선행 연구과제와 또 그걸 바탕으로 있었던 학술 연구를 결합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제가 준비했던 것은 이전 선행 연구에 있었을 텐데 아마 발표를 해주시지 않은 게 아닐까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모형과 지표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단기 및 중장기 목표 또는 이제 예상 변화들을 단기 효과성 전환 이제 모형을 통해서 표현해 주셨는데 그 이제 모형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상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위험 요인이라든지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 또는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효과를 어떤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좀 그런 부분들이 궁금했고요. 언급해 주셨던 경험학습이나 의식 전환, 역량 강화나 정책 관심의 변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측정하셨었는지 특히 어떤 지표에 대한 제시가 같이 있다면 저희가 또 저희 이런 정책 연구 과제 또는 뭐 정책 연구 사업이 많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또 평가 틀에서도 평가 기준별 어떤 정의가 있으나 이제 지표가 조금 더 명확하면 더 좋지 않을까. 특히 이제 수요 부합성이나 산출 효율성, 뭐 한 목적성 이런 이제 항목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지표 확보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정책 연구나 유사 사업에서 좀 적용할 수 있도록 지표 제안도 같이 해주신다면 더 실효성 높은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전정보랩에서 평가 팀장을 맡고 있는 이승열이라고 합니다. 저도 두 발표 모두에 대한 토론을 준비를 했고 굉장히 두 발표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의자가 모자랄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지금 성과 관리와 평가에 대해서 현재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 계신 분이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오늘의 저희의 세션에서도 방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월드비전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었던 주제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어떤 평가의 제반 환경 부분인데요. 그 월드비전 지역개발 사업의 오늘 그 연구 보고서를 제가 읽으면서 부러웠던 점은 베이스라인 데이터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그 현장에서 평가를 하는 사람인데, 사실 평가, 많은 이제 평가 그 용역들 이제 수행을 하면서, 사실은 대부분, 베이스라인이 없는 상태로 이제 평가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것처럼 이렇게 평가나, 특히 사업평가나 지금, 오늘 이렇게 그 장소를 늘려주시고 계시는 그 서울대 평가센터도 이제 임팩 이밸류에이션에 굉장히 이제 특화를 하시려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지금 최근에 어떤 이런 평가나 아니면은 이런 뭐 데이터 수집이나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이제서야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몇 년 전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다 보면 전혀 데이터 수집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저희와 같은 평가팀에 이제 요청을 하시는 게, 그럼 베이스라인에 해당되는 데이터 수집도 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평가도 해달라,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월드비전 그 사업처럼 사실은 그런 어떤 정말 임팩 사업의 어떤 효과성이나 아니면은 영향을 보고 싶으실 때면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가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산과 거기에 대한 능력, 그래서 사업의 기획과 그리고 그 이 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기획이 동시에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을 때 사업은 그런 부분에서 2008년부터 이제 계속 2008년 중간평가, 2009년 예를 들어 가계소득이라든지 아동의 그 학교 등록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008년, 2009년, 2010년 이 모든 데이터가 계획대로 축적이 돼 있었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 2차 데이터와 그리고 어떤 지점 연구가 합쳐져서 어떤 신빙성 있는 어떤 연구가 되었다라는 것이 좀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좀 다시 한번 함께 또 나누고 싶은 얘기는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평가가 설계가 함께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상도 함께 배정이 되어야 되지만, 저 역시 한때 사업을 했었던 사람이고 그랬을 때 과연 사업보다 평가에 대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평가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 이 구조가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반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제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사실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비보다는 그 예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은 평가에 대한 예산을 더 많이 이렇게 잡아 놔야 되는 어떤 이런 성과 관리에 대한 예산이 더 사업비를 초과하는 어떤 이런 지금 상황이 사실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작금의 저희의 국제개발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제가 특히 지역개발 사업을 평가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김진경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역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 아이템들을 산발적으로 이제 수혜를 지원이 되고 그랬을 때는 사실은 이제 그것을 그 지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적은 양의 어떤 지원이 되었는데, 보고자 하는 평가의 어떤 성과라는 것은 굉장히 좀 거창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필 두 자루를 지원을 해주고 학업 성취도 얼마나 이렇게 올랐는지를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평가가 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과연 적절한 어떤 성과가 나올 만한 어떤 인풋을 했는가, 어떤 인풋 대비 어떤 정말 그런 산출이 나올 만한 어떤 지금 구조인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찰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 연구에서 또 천착한 부분은 연구 방법론이었는데요. 물론 그 메타평가에서 사용하셨던 그 2차 자료에는 분명히 그 평가 보고서 자체는 설문조사가 들어가 있다고는 하셨지만, 본 연구 자체는 2차 데이터 자료와 그리고 직접 연구만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왜 이렇게 연구 방법론을 구성을 하셨을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귀결을 맺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연구를 통해서 만나고자 했던 연구 대상자들이 방글라데시 농촌 지역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방글라데시의 전체 문맹률은 49%고 그게 농촌 지역이 됐을 때는 훨씬 더 문맹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 대상으로 문해력이 없고 그리고 전체 어떤 이해 전체 어떤 그 문구를 적혀 그 문구를 읽는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대상자한테 과연 어떤 설문조사식의 어떤 조사가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계속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어떤 데이터에 대한 어떤 집착이 지금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똑같이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지금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스라인 데이터는 없고, 근데 데이터는 확보는 해야 되니까 거의 이제 대상자분들에게 거의 이렇게 기억력 테스트 수준의 설문지를 막 이렇게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양호장을 지원을 해드렸는데, 양호장을 지원받으시기 전에 치어 생산량은 얼마셨고, 양호장을 지원받은 후에 치어량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쌀 저장고를 지원해드렸는데, 쌀 저장고 지원 전에 쌀 출하량은 얼마셨고, 쌀 저장고 지원 이후에 쌀 출하량이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하도록 이제 요청을 이제 계속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방글라데시의 그 농촌 지역에 글을 읽지도 못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이제 설문조사 환경이라는 것도 어느 낯선 사람이 가서 일하고 있는, 밭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 이렇게 오셔다가, 아, 예. 아, 네.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저희의 지금 현재의 어떤 저는 좀 평가 환경에 대해서 좀 뒤돌아보고, 특히 그 사업을 발주하시는 평가를, 이제 평가의 어떤 발주처나 이런 부분들이 또 평가팀의 어떤 이런 현장의 어떤 그 고민들이 서로서로 좀 이해가 돼서 정말 현실적이지만 효과적인 어떤 그런 평가가 진행될 수 있는 환경들이 좀 구축이 되어야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본 연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그 해당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 모형을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성과라고 보여주셨던 것들이 실제로 계획을 하시고 그게 달성된 건지, 아니면은 그 설명 중에 소득 증가가 타분야 성과로 이어졌다라고 하셨던 건데, 그 역시 어떤 모형적으로 이제 계획되셨던 건지, 추후에 발견을 그렇게 하신 건지,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했고, 그래서 애초에 사업의 성과 모형이나 목표치가 제시가 되지 않아서, 저는 그게 이제 계획 대비 성과가, 이게 계획 대비 성과가 지금 어떻게 달성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고요. 두 번째로는,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거의 이제 성과라고 이렇게 좀 보여주신 것들이 이제 좀 단기 성과 위주로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 및 중등학교 등록 얘기라든지, 특히 교육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등록률을 넘어서 중장기 성과는 어떻게 잡고 계신지, 뭐 교육 분야는 중장기 성과 무엇으로 잡고 계시고, 보건은 무엇을 잡고 계셔서 말씀하셨던 어떤 파트너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어떤 성과는 무엇인지, 이런 성과 모형이 저는 궁금했었고, 그리고 지금 지역 개발 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 접근 방식, 파트너십 주민 조직 역할로 이제 병렬적으로 분석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 이제 분석을 하신 후에 과연 통합적 접근 방식이냐, 아니면 파트너십이냐, 아니면 주민 조직이 어떤 것이 가장 지역 개발 사업 성과에 영향을 가장 많이, 그리고 직접적으로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면, 이후 사업을 계획을 하실 때 그 부분에 좀 더 모든 영향을 집중을 하셔서 사업 플래닝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것 같고, 마찬가지로 각 사업 분야 그 슬라이드로 보여주셨는데, 다차원적인 접근, 즉 하드웨어에서 물질적인 지원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사업 성과 달성에 어떤 요인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치셨는지 분석이 되면, 결국은 거기에 집중하는 사업 기획이 되면 사업 효과성 결국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동노동 근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가계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이것을 성과를 달성할 수도 있고, 부모의 인식 개선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 연구에 따르면 가계 소득이 늘어나도 부모 인식이 바뀌지 않는 부모는 계속 아이들을 아동 노동에 보낸다라는, 즉 가계 소득 증가보다는 부모의 인식이 더 중요하다라는 어떤 이런 연구를 통해서,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아동 노동 프로그램을 설계를 할 때는 인식 개선 좀 더 많은 부분 집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두 번째도 얘기할 시간이 있을까요? 한 3번 내로. 네. 예, 저는 이 두 번째 발표에 대해서 주제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제가 모르게 아주 잘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분야는 아니어서 저도 짧게 준비를 했는데 다행이죠.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는
그게 네 번째 슬라이드였던 것 같은데, 간기 그 전화기의 모델에서 저는 일단은 그 성과의 층위가 산출물 1 공동연구, 산출물 2 정책연수, 산출물 3 보고회 및 정책자문이 저는 산출물이라고 보면 다 액티비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액티비티를 통해서 결국은 내고자 하는 산출물이 무엇인지 여기, 그리고 그랬을 때는 이런 공동연구, 정책연수, 그리고 보고회 및 정책자문을 통해서 결국 산출물에서는 경험이 학습되고 지식이 향상되는 이런 것들, 이런 게 산출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의혹 고취라든지 인식 전환이라든지 역량 강화와 같은 중장기 성과로 아웃컴으로 이제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약간 층위의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전체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연구 결과, 즉 정책 제언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정치 체계와 정책 수립 과정이 필수적이다. 민주적인 이제 정치 체계가 필수적이다. 이런 어떤 이러한 명제가 도출되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도출되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근데 이게 프로그램상의 PDM상으로 보면 결국은 수원국 정치 환경 자체는 이건 어썸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원국 정치 환경이 민주적일 때 어떤 인풋을 했을 때 이제 이런 이제 아웃풋이 나올, 아웃컴이나 성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계가, 프로그램이 설계가 되는데, 그랬을 때 결국 KST를 수행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썸션에 해당되는 그 부분 보다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컴포넌트에 좀 더 성과 관리나 아니면은 프로그램 수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결국은 전체 KST라는 프로그램의 성과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액티비티로 지금 잡고 계셨던 공동연구라든지 정책연수라든지 고위급 자문에 대한 효과성 증진 자체, 이 각각의 액티비티에 대한 성과 모델을 만드셔서, 성과 모형을 만드셔서 성과 관리를 해나가시면 전체 이 각 액티비티가 달성할 수 있는 어떤 KSP의 전체 성과 달성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2시 40분 내지는 40분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발표자들께서 너무 버겁지 않으시면 슬로우에서도 일단 질문을 받아서 중복되는 뭐 질문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슬로우에서는 질문을 받을 시간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서 한 차례 질문을 받으신 다음에 답변을 하셔도 괜찮으시면, 예,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플로어에서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서 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입니다. 저는 한승원 전공입니다. 두 분 같이 너무 잘 들었고, 저도 두 분 교수에 한 번 더 크게 말씀해 주시면 있는데요. 먼저 여사를 때리는 발표 지난번에 이어서 당연히 잘 들었고요. 저는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 세계사업장을 좀 이제 그 샘플링 하셨을 때 세계사업장의 그런 사업 규모나 뭐 시점이나 지금 보면은 뭐 조합의 수나 이런 것들이 이질적인데, 이 세계사업장마다 성공 요인이나 실패 요인이 굉장히 다를 걸로 예상을 하고서는 발표를 들었는데, 결과는 굉장히 그 세계사업장이 공통된 것들을 도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혹시라도 아주 간단하게라도 세계 사업장마다의 어떤 특징이나 그 특징별로 그 성패 요인들이 좀 달랐던 것이 있는지, 그러면 사업의 어떤 규모나 기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인터뷰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한의를 좀 더 잘 캐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조교로서 너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실 때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다는 공감이 됐고, 그리고 저도 거버넌스 그 인덱스나 그런 연구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특별히 민주주의 인덱스가 굉장히 다양한데 인덱스를 좀 선택하신 그런 이유가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연구를 리그레션을 하다 보면은 인디케이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들이 또 도출될 수 있고, 부패지수 역시 굉장히 많이 월드뱅크에도 부패지수가 있고 한데 부패인식지수를 또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유의하지 않았지만 또 유의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유사한 지표들의 어떤 인간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걸러져서 최종적으로 선택이 됐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저도 사실 이승열 그 선생님의 코멘트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정치 체제 개선에 대한 코멘트가 실제로 그게 가능한 재원이 될 수 있을지, 그거는 이제 저희 연구자로서 항상 퀘스천인 것 같아요. 좀 러프하지만 결국에 거버넌스가 좋은 국가들에게 KSP를 제공해야만 하는 그 문법을 이 연구 결과가 사용되어도 되는지랑 좀 직결되어 있는 실제로 이걸 했을 때. 그래서 거버넌스는 사실 정치 개입으로 여겨질 수 있으니까 민주주의 같은 거는 건드리지 않은 선에서 이제 원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 연구 결과에 실질적인 어떤 적용의 어려움이나 가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제안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UNICEF 라오스 사무소 보건 담당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저도 좋은 발표 잘 들었고, 이제 질문 여사 선생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월드비전의 사업, 방글라데시 사업에서는 이제 ADP 단위로 이제 사업들을 관리하고, 그 안에서 직원들이 또 계속 마을 주민과의 그 관계를 계속 맺기 때문에 그 주민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금 더 사업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다른, 이제,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그 얘기는 그 지역 주민과 그 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 주민회가 예를 들어서 예방적 접종률을 높인다던가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예방접종률에서도 마을 주민들과 많은 주민들 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단 방글라데시의 사례만은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만큼 그 지역 주민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마을 단위에서의 그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하는 것이 그 지역 주민이 과연 어떻게 정의될 수 있냐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을에 방문하고 이제 커뮤니티에 방문했을 때, 이제 커뮤니티 안에 있는 리더 그룹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벌러블 그룹들이 있는데, 여성이라던가 아동들의 목소리가 그 안에 반영돼서 지역 주민으로서의 그 멤버로서 들어갈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소수민족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소수민족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 그 공용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여성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만약에 평가를 할 때 단순히 그 남성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거나, 혹은 이제 말 그대로 리더 그룹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지는 않은지, 이제 여기서 이제 보고서제 부분 제언을 봤을 때는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외계층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언급되었는데요. 이제 월드비전 같이 이제 작은 단위로 여기저기서 이제 사업을 하시면 괜찮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UN 기구는 전국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커뮤니티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평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모든 커뮤니티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저희 라오스 같은 경우에 만 개의 마을이 있는데, 이 만 개의 마을을 동시에 그 지역 주민들의 모든 그 취약계층과 소외계층까지 같이 고려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혹시 그거에 맞는 그 제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최근 질문 한 두 개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없으시면 일단 발표자들께서 발표하신 순으로 답변해 주시죠. 저 마지막에 나온 질문 먼저 대답하고, 첫 번째 나왔던 질문은 이제 세계 사업장마다 컨텍스트가 다른데 어떻게 그런 반영했는지 그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다 달랐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공통된 요소들만 이제 뽑아서 그 요인 분석이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냥 예시만 이제 들어드리면, 낙샴 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낙샴 같은 경우에 비소가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비소 그거를 이제 오래 섭취하면 건강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비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도 많고, 사람들의 인식도 이제 어느 정도 있는 수준이라서, 비소 제거 시설 위원회는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락샵 같은 경우는 인터벤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곳이라서, 다른 뭐 영양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만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 사업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 딱 가시적으로 보이는 비소 제거 시설 관련된 것만큼은 조직화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좀 이슈가 있고 사람들의 인식이 있는 이슈라면 좀 더 사람들 조직화하기가 쉽다라는 걸 좀 깨달았고요. 그리고 고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격하게 도시화되고 있어서 사실 저희 빨리 넘어가긴 했지만 도쿄 같은 경우에는 좀 수치들이 뭐 좀 이제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평가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빈민들이 다른 데서 유입이 되고 하면서 뭐 안전한 식수 접근율이라든지 이런 수치들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특징들이 있고 그 특징들을 고려한 뭐 사업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진행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지역 주민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샘플링 할 때 뭐 전향적 수치 하실 때는 보통은 랜덤 샘플링이 많이 좋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랜덤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소수민족 같은 경우는 걸리지가 않거든요. 인구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스트레티파이드 샘플링을 사용한다든지 의도적으로 그분들을 이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FGD나 KI 할 때도 의도적으로 그분들을 이제 끌어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사실 사업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평가자의 그 의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진행했던 거는 사실 남자분들보다는 오히려 여자분과 아동들이 더 많았어요. 세부적으로 저희가 보고서에 나오진 않았지만 평소에 이제 문맹이었던 분들 그리고 아동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서 오히려 남성분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평가 기간 얼마나 걸렸는지 그 로지스틱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그 현장 조사 기간만 하면 3주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주에 한 사업장씩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저희는 그 월드비전 그 구조상 그 파트너십으로 일하기 때문에 현장에 DME 오피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미리 다 조율을 해주시고 뭐 모빌라이징 해주시고 해서 그 기간이 짧았던 거고요. 그런 계획 없을 경우에는 사실 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조사도 만들고 하는 총 이제 기간을 하면 3달 정도 소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비용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포커스 그룹이라든지 KII라든지 하는 것들은 비용 자체는 크게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인터뷰할 때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든요. 설문조사도 마찬가지로 대상자들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저희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들지 않았고 대부분의 비용은 이제 출장비 저희가 3명의 연구원들이 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장비가 들었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교통비 같은 것이 들었고 그래서 보통 그냥 설문조사할 때만큼 그런 큰 규모로 들진 않았었어요. 비행기도 뭐 숙박비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아까도 이제 말이 나왔는데 얼마 그 평가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사실 평가가 요새는 좀 과열되는 그런 경향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이걸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오히려 좀 원래의 그 목적 자체를 좀 잊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것 같은데 작은 저희 이제 뭐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면 작은 기관에서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냐, 작은 기관에서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어떤 사업이든 사업의 성과, 그러니까 성공을 규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목적 자체가 우리가 그 지향하는 바가 실제로 이루어졌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그거 말고는 사실 다 부가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례들을 보면, 외국에서는, 외국의 네덜란드의 기관이었던 것 같은데, 네덜란드 기관에서는 아예 인도 그 사람들과 사업을 진행하고, 같이 연극으로 그걸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사업 수행 전에는 여러분들 삶이 어땠는지 연극을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그럼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라고 연극으로 표현했거든요. 사실 그거는 뭐 학술지에 내거나 그렇게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마을 주민들에게 의미 있고 그리고 그 사업 담당자들에게 의미 있는 그런 변화를 볼 수 있는 한 가지 요소 저희가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볼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가는 단독으로 수행, 그러니까 저희가 평가를 제일 처음 이니시에이트한 건 월드비전, 한국 월드비전이고, 말씀드렸다시피 DM 오피서들이 그 다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협력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관의, 지역개발 사업이 너무 이제 산발적으로 많이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월드비전이 백화점에서 사업을 한다. 너무 막 이것저것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사실 많잖아요.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50년에 만들어져서 계속 이제 일을 하는데, 사실 빈곤이라는 게 한 가지를 건드리면 뭐 보건을 건드리는데 교육을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경제개발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 말씀해 주셨는데, 또 효율성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월드비전 초기에는 인풋이 많이 넣더라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력화가 진행이 되면 점점 인풋이 줄어드는 게 저희 지향점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으로 갈수록 사실 오히려 효율성이 높아지는, 인풋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좀 효율성이 높은 방식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중소기관, 그래서 이제 지역개발 사업과 선택과 집중을 해서 뭐 각 섹터, 한 가지 섹터에 집중을 한다든지 하는 거의 효율성은 지역개발 사업이라서 효과가 없다, 혹은 뭐 섹터 집중하는 섹터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가 아니라 얼만큼 그 컨텍스트에 맞게 적용을 하느냐의 이슈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충분히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되게 작은 기관이지만 잘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징을 살펴보면 그 지역에서 그 액터들이 누가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갭이 뭔지를 보고 잘 이렇게 메꾸시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서 우리가 모든 걸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떤 기관들이 있고 기존에 어떤 것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갭이 있는지를 보고 그런 좀 초기 조사를 가장 좀 따라진다면은 충분히 작은 기관들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을 받은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들으신 분들도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마지막에부터 저도 답변을 해드릴까요? 아까 민주주의 지표 선택 이유와 그것 말고도 이제 다른 지표들은 어떤 지표를 선택했냐고 하셨는데, 일단 가장 중요했던 거는 그 지표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그런 뒷요직을 저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 사실 민주주의 지표 안에도 이런 그런 아까 봤듯이 언론 자유도라든가 이게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찾아보면 이들이 어떤 설베이 질문을 통해서 이런 지표를 구성했는지 찾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겹치지 않는 선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아까 그 부분은 저도 확인해보지 않았는데 만약에 다른 CPI 말고 다른 지표를 넣었을 때 혹시 유의미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저도 들으면서 한번 돌려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쓰면서 이건 이제 저희가 학술 연구를 위해서 했던 연구고요.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 보고서를 만들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이런 KSP에 대한 제어는 이미 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번 제가 발표했던 연구는 뭔가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뭔가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재원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런 정책 재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 체제 개선에 대한 재원이 뭐 효과성이 있을지, 이런 연구 결과가 적용에 뭔가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물론 저희 연구가 이제 마무리됐거나 뭐 페이퍼가 완성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히 요즘에 이런 수원국의 거버넌스 문제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에 얹어서 이런 연구 결과가 저희가 이제 원조를 제공할 때 뭔가 사실 그 공화국의 입장에서 민주화를 바꿔야 돼 이렇게 강제성을 띠는 말을 조언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면 뭔가 이런 empirical evidence를 베이스로 아 사실 근데 연구 결과 이런 결과가 있어, 너희도 이런 식의 개선이 된다면 좀 더 빨리 발전을 이룰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의 이런 효과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듯이 아 모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 이게 사실 이상적인 상황을 저희가 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이상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가정들이나 어떤 요인들이 필요한지를 보기 위해서 일단 모형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든 거고요. 여기 뭐 저희가 이제 슬라이드를 올리려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말풍선들을 다 뺀 건데 이런 단계단계에 이런 이상적인 결과를 내려면 이런 요인들이 고려돼야 된다는 것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뭐 수요고학상이라든지 아까 그 논리 모형을 보시면 이제 그 논리 모형 단계별로 그런 평가 기준들을 제시해 놓았어요. 여기에 사실 퀀티티브한 지표를 다 부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KSP 사업 자체가 모든 사업 하나하나 다 특성이 다르고 기획 단계부터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일률적인 지표를 주고 아 여기에 맞는지 보자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제시했던 방법이 이런 평가 틀을 주지만 이 틀 안에는 뭐 이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한테 이런 질문들이 들어가야 돼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질적 조사를 위한 템플릿이라고 그런 사업별로 특화할 수 있는 그런 템플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여기 좀 단기 모형에서 이게 산출물이 아니고 액티비티가 아닌가 하셨는데 이제 로직 모델을 보시면 인풋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액티비티가 있고 이제 아웃풋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 물론 공동 연구가 액티비티기도 하지만 액티비티는 사실 훨씬 더 많죠.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있고 이런 요거 공동 연구에 대한 결과가 있었을 거고 정책 연구에 대한 연세에 대한 각기 다른 보고서라든지 보고를 이제 산출물이라고 생각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아웃풋이고 그 뒤에 나오는 경험학습이라든가 의욕 고치, 뭐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은 이제 아웃컴이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주셨던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거시적인 정책 재원이 아니라 KSP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에 특화된 그런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셨는데 물론 맞는 말씀이시고 당연히 보고서 안에는 이제 이런 단기 아웃풋이나 롱텀 아웃컴에 대한 재원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 관리가 이런 단계 단계로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재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혹시 빼먹은 게 있으면 시간이 오래돼서 네 질문을 마인드시트 주시면 또는 프로에서는 우리 조금의 시간이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답변들이 짧으신 것 같은데 프로에서 뭐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토론을 해주시죠. 예. 인데거스고 유숙이라고 하고요. 그 여사라 조금만 크게 네. 말씀해 주셔서 여사라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특히 여기 토론 주제로 내온 주제에 대해서도 참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첫 번째는 그 월드비전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실제 평가가 진행되고 평가 설계가 그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거리를 갖고 평가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그 월드비전 코리아가 이렇게 평가 설계를 하여서 진행한 의미가 어떤 것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첫 번째 이 평가 설계를 하면서 통합점 접근 방식이 각 분야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셨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목적한 바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보셨을 부분일 것 같고요. 그거는 이미 다른 그 사업에서도 모니터링이라든가 그 다른 방식으로 이미 확인이 되실 부분이셨을 텐데 굳이 한국에서 이런 평가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싶어 하셨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에 맞물려서 지금 가버넌스 평가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이 그 지역 개발에 가버넌스를 두고 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쳐서
그 사업의 성과, 그러니까 단순하게 퍼포먼스뿐만의 변화들이 아니라 그 재반되어지는 인스튜션이라든가 아니면 가버넌스 구조라든가 그래서 실제로 퍼포먼스로 변화되어지는 여러 그 상호관계가 있는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평가를 실제 진행하면서 아이템도 틀렸을 거고, 그러니까 조합의 아이템이 업됐는지 모르겠는데 조합의 아이템이라든가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세계사업장들이 조금 더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그 실제 가버넌스의 구체적인 것들이 지표화라든가 접근은 좀 자세히 보이진 않아서 혹시 평가를 진행을 하시면서 좀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 요소가 좀 궁금합니다. 이제 한국 월드비전에서 이런 평가를 수행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월드비전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역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사실 평가를 다 수행을 합니다. 제가 무조건 평가를 수행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 수행이 되고 그래서 매년 거의 20개, 30개 정도 되는 평가 보고서들을 제가 받는데 이제 한국 월드비전이 갖추고 있던 이슈는 이렇게 평가 보고서들이 계속 해마다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한국 월드비전 이런 사업의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각 사업장마다 이제 나오는 결과들이고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저희가 계속 스탠다드라이즈 작업을 하고 있어서 좀 나아지고 있지만 그 성과들이 다 조금씩 상이하고 이제 그 분들이 워낙 바쁘시고 하다 보니까 그걸 종합해서 하나의 성과로 묶어내서 한국 월드비전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작업들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아까 초기에 설명드렸는데 평가 보고서를 다 종합해서 메타 평가하는 작업 그 성과들을 저희가 다 묶어서 보건 사업에서는 이런 성과가 났었다라고 보여주는 작업을 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는 성공 사례를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모든 사업이 이렇게 다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서 성공적인 곳에서는 이렇게 하더니 이런 성과가 났더라. 그러면 다른 사업장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 내부적인 함의, 내부적으로 좀 함의를 끌어낼 수 있게 해보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한 거고 이제 실제 거버넌스에 있어서 진행 요소라고 하셨는데 이 거버넌스라고 하시면 그러면 그 CBO를 포함한 전체적인 거버넌스라고 하시겠죠? 저희 그 파트너링 할 때 저희 사실 프레임워크 있어요. 프레임워크 크리티컬 패스라고 해서 7개의 스텝이 있는데 첫 번째 월드비전이 어떤 기관인지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다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는 who are we 이런 식으로 해서 월드비전이 어떤 기관인지 커뮤니케이션 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who are you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은 어떤 곳인지 기존 주민조직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정부는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NGO들이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지 먼저 다 매핑을 하고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hat is being done 이라고 해서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해왔고 어떤 부분 컨트리뷰션 하고 있는지 먼저 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월드비전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를 사실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각 정말 컨텍스트가 워낙 다양하고 이 세계 사업장 동일한 곳이긴 하지만 동일한 나라긴 하지만 그 나라에도 컨텍스트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딱 스탠다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해라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근데 이 연구는 목적 자체가 성과 중심이고 그 성공 요인들을 분석하는 거라서 그 거버넌스 자체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인터랙션 하고 어떤 부분에서 누가 기여하고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제가 이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평가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을 한 게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을 했으니까 그 2, 3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이렇게 평가를 실제로 많이 하는 경우도 없었고 그것에 대한 논의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없었고 평가한 결과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 논의를 할 만한 그 대상도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구축이 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어떻게 보면은 과열되고 있다라는 어떤 반증이기도 하겠지만 그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고무적인 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평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평가뿐만 아니라 그 평가는 수단이겠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원칙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중요 하나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평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평가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뭔가 우리가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해서 원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이런 어떤 활동들을 더 많이 연결시하고 이런 이런 활동들은 자제를 해낼 것이다 라는 어떤 조금 확고적인 거시적인 측면에서 하는 평가가 있을 것이고 사업 현장에서 프로젝트마다 그 프로젝트의 어떤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성격이 다른 평가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를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하려면 정성적인 분석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량적인 분석이 안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정성적인 분석이라고 하더라도 유사한 케이스들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모아서 메타 분석을 한다든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보다 앞으로 계획하고 기획할 원전 사업들이 좀 더 효과성이 높은 것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들고요. 물론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평가에 대한 특별한 예산이 특정되기 전에는 평가를 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3-4년 전만에 비하면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느끼고 앞으로도 좀 더 그러니까 내실 있는 평가를 하기 위한 노력은 바람직하고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으시다 아직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지금 3분의 시간이 더 나와서 혹시라도 이 시간이 너무 아쉽다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면 질문 하나 정도 더 받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논두비전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건 중요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한 팀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아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얘기했었잖아요. 제도적인 시설이나 이런 걸 지원해주고 소프트웨어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섹터들의 사업들을 같이 하고 그래서 통합적인 제품과 통합적인 효과성 같은 것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학적 이론은 개인들의 행위들이 모여서 사회 구조가 되고 이걸 선택하게 되고 사회 구조가 개인들의 행위를 제약합니다. 그럼 데모김의 과정이 지원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나서려는 거고 전진적으로 좋아져서 나빠지는 것은 사회 현상들을 보여주는 거고 저희들은 이제 가장 궁극적인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접근들이 아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에 관한 것들이 아이들이 변하면 또 어머니가 변하고 어머니가 변하면 저희들이 변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보지는 못했고 그 목적에 지금까지 들여다본 것이 있는지 하는 것이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적 소셜 인베딩이라는 건데 데모드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코스에 맞춰서 오늘은 지금 물어봤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토론자분들, 발표자분들 아까 또 짧게 한 마디씩 하고 세션을 끝내도록 하죠. 이승열 선생님께서 저는 그 유미경 사회자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이렇게 저희 한국에서의 평가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좌로도 우익도 치우치고 우로도 치우치면서 결국은 성장해 나갈 거라고 저는 시작에 점에 거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예산이 나와서 참 많이 공유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예산이 크지 않아요. 총 사업비 대비 5%를 넘지 않습니다.
사업상 평가가 많은 사업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총 사업비 대비는 크지 않아서 실제 평가에 참여하시는 기관들 인건비도 굉장히 비용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저희 민간인 사업 차원에서는 이런 평가 관리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평가관리 협력 사업 프로그램을 네, 저도 오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아까 김선생님께서 평가 환경에 대한 얘기 많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동감하는 바이고, 아직까지 한국에 이제 임팩트 이밸류에이션이나 이런 익스페리멘탈 이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인식이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평가를 하고 계시는 기관에서도 막상 임팩트 이밸류에이션, 익스페리멘탈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해보신 적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게 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가 그런 정말 효과성 평가라는 것은 뭔지 그거에 대한 걸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저희도 그런 인식을 높이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전에 그 미국 평가학회에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5천 명 정도가 이제 모여가지고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게 부럽기도 하고, 정말 한국도 관심 정말 높아지고 하면 그렇게 커뮤니티가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플랫폼들이 자주 만들어지고 기회들이 만들어져서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뜻깊은 그런 토론에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모두들 감사드리고요.